네, 운동을 온다. 온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공사 로또 취업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 몇, 몇몇 언론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저 제가 좀 특징적인 거를 재정이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소식이 될 텐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인국공이 불공정 채용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청와대가 로또 취업까지 이번에 계속 밀어붙이면 인국공은 불공정 대표기업의 불명예를 안게 될 것입니다. 그~ 이~ 감사원 감사 결과는 뭐냐면요 어~ 청와대가 비정규직 제로 선언하고 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갔죠 (2017년에) 그 이후에 인국공 협력회사에서 채용된 사람들 에~ 이~ 공정 채용됐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인국공 정규직 전환 결정 이후 그 협력사 신규 채용자가 총 삼천육백 사 명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최소 육십오 프로입니다. 최소 최소 육십오 프로가 불공정 채용되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 확인되었습니다. 육십오 프로 그러니까 삼천육백 사명 중에 최소 2천삼백오십팔 명은 불공정 채용되었습니다 제가 최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불공정 채용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불공정 채용 유형이 확인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깜깜이 채용입니다 깜깜이 채용은 뭐냐면 채용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이게 몇 명이냐? 2358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기업 38개 협력사 중에 채용한 2358명이 채용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어, 심사 과정이 공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깜이 채용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런 채용 근거가 없는 경우도 불공정 채용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몰래 채용입니다 비공개 채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을 하는 거죠. 이게 77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명이 더 있었습니다. 합, 합하면 813명이네요. 몰래 채용이 813명. 그리고 친인척 채용입니다. 이 친인척, 뭐, 친인척이 채용될 수 있죠. 공정하게 공정 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됐다면. 근데 이 친인척 채용은 어, 확인한 결과 깜깜히 채용을 했거나,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비공개 몰래 채용을 했거나, 아니면 면접을 내부위원만 봤습니다. 내부위원, 그, 그 내부 관계자들만. 그래서 감사원은 이 친인척 채용도 불공정하게 채용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냐? 93명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장 숫자가 많은 것부터 정리하면요. 깜깜이 어, 채용 2,358명, 비공개 몰래 채용이 813명, 친인척 특혜 채용이 93명. 근데 이 중에 중복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복자는 어느 정도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2,358명이다 불공정 채용된 사람이 이 2,358명을 나눠 보니까 전체 삼백 삼천육백 네명 중에 나눠 보니까 육십오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육십오 프로입니다. 최소 그이상인그 이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중복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문 대통령 1호 공약의 1호 공약이 빚은 그실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이 이 상태에서 로또 취업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그 부정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서 그만둬야죠.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로또 취업까지 이번에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내부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청합니다. 공공기관 취업은 최소 수십에서 최대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이러한 룰이 지켜지지 않고 공공기관 채용에서 불공정과 반칙이 자행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번 로또 취업까지 계속 밀어붙이면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불공정 대표기업의 불명예까지 뒤집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불공정 로또 취업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정규직 전원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공정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공정의 가치가 관철되지 않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은 문제가 있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국공 로또 취업 성토대회를 합니다 이 저희들 포스터인데요 이 부러진 펜입니다 열공 청년들의 가슴에 대모옷을 박았다는 상징입니다 이것을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새로 이번에 만든 아직 발대식을 안 했죠 월요일날 함께합니다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 주최를 합니다 어, 요즘 것들 연구소 초대 대표 간사는 제가 맡았습니다. 요즘 것들 연구소 대한민국 청년 분노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